이번 강의는요, 세그윗이라는 건데요. 세그윗은 Segregated Witness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고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다 몰라요. 그래서 몇 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1부는 뭐 Segregated Witness가 도대체 뭔지에 앞서서 도대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만드나라는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Segregated Witness. 한국 번역이 적당한 게 없어서 일단 영어로 썼습니다. 최대한 한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도 괜찮은 게 생각이 안 나서. 두 번째 키워드는 Transaction Malleabilit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장성. 네 번째는 온체인이랑 오프체인 스케일링. 이것들은 요즘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다 키워드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 추가를 시켰고요. 아마 이 강의가 끝나면 저게 어떠한 개념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게 뭔지만 아는 상태로 가면 저는 이 강의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형도 하다가 질문 있으면 얘기해줘. 아니, 질문. 아, 진짜? 너무 간단한 내용부터 했는데요. 첫 번째, 도대체 Segregated Witness가 뭔가요? Segregated Witness는 줄여서 Segwit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를 보면은 Segregated라는 뜻은 격리됐다는 뜻이고요. Witness는 약간 목격자 이런 거죠. 근데 Witness가 여기서는 특정한 데이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Witness라는 데이터 구조를 블록에서 분리시켰다. 그래가지고 Segregated Witness, 줄여서는 Segw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보시면 Segwit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에 각각의 블락이 있잖아요. 그 블락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근데 이제 Segwit 같은 경우는 블록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데이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토콜 변경 아니에요. 변경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또 많이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게 좀 애매하실 텐데, 비트코인의 거래 데이터랑 전자서명 데이터를 분리시켜서, 전자서명 데이터를 Witness라는 새로운 데이터 필드에 넣어서요, 이거를 블록에 추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 다른 거다 모르셔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카드를 쓰거나 이러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막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전자 서명 데이터가 있는데 이 블록에도 그 전자 서명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반 거래 데이터, 그러니까 얼마를 썼고 이런 데이터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그윗의 핵심은 뭐냐면 전자 서명 데이터를 분리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마 좀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그윗이 도대체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세그윗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세그윗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의 가변성이라는 문제고요. Transaction Malleability. 둘째는 확장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다가 유튜브에서 질문 관련 질문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Yes, sir. 네, 첫 번째로 이제 트랜스 멜리어빌리티가 뭔가요? 모든 비트코인 거래에는 그 해당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거래에도 거래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거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시윤이 형한테 3비트코인을 보내요. 그러면은 제가 시윤이 형한테 3비트코인을 보냈다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거 아니에요. 그 거래를 어떻게 쳤냐?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땐 거래 아이디. 영어로는 TXID라고 합니다. 그래서 TXID를 써서 거래 식별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근데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는 뭐냐? 말리어빌리티는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래의 가변성이라는 뜻인데,
실질적인 거래 내용의 변화는 없는데 거래 아이디만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버그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버그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완전 뭐 흠이 없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종의 버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에 앞서 말하기 앞서서 제가 거래라는 그것을 좀 이제 데이터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단순화된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A가 B한테 3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정보, 이런 데이터 형식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보내는 사람의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내는 사람의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보시면.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이제는 만드는 거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돈을 쓸 권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 비트코인을 얼만큼 송금하고 싶은지, 3비트코인이면 3비트코인, 4비트코인이면 4비트코인, 그리고 누구한테 받는 사람의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는 거래를 그 입력값이 있고요. 아래는 또 출력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거래 정보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거래에는 해당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거래 ID, TXID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거는 거래 입력값, 이것은 누가 돈을 보내는지, 그 출력값, 이것은 누구한테 돈이 가는 건지, 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정보가 더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각각의 거래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이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거래 ID가 존재한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 가변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내용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거래 아이디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래 아이디가.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버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거래 A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 B가 있어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거래 A와 B의 실질적인 거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거래인데요. 그런데 거래 A와 B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은 동일한데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은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가 혼란스러워지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고 이거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세그윗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그윗을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형,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요즘 화제의 인물이죠. 약간 채팅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이제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 이름이 엄청 많아요. 최태민, 최도원, 최상훈, 최태원, 공예남. 이게 다이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치, 누가 누군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좀 대충은 알겠는데 버그라면 큰 문제가 아닌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물론 문제입니다. 문제이고요. 거래 아이디가 똑같은 거래인데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혼란스럽나? 첫 번째, 철수와 영희가 거래를 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3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래 A라고 하죠. 이것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파를 해요. 근데 이때 영희는 좀 사악한 사람입니다. 철수가 보낸 거래 정보를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철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누구나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영희는 그 거래 A를 가지고 거래에
TXID, 아이디만 바꿔요. 이름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거래 B라는 거를 네트워크에 전파를 시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A랑 거래 B는 내용은 동일한데 아이디만 다른 거예요. 영희가 전파한 거래 B를 포함한 블록이 결국에는 더 많은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채굴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래 B가 이제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악한 영희는 철수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철수야, 너가 보낸 거래 A가 안 왔어. 너가 보낸 거 거래 TXID 쳐봐. 이럴 거 아니에요. 철수는 자기가 보낸 거에 아이디를 찾는데 없어요, 블록체인에. 그래서 내거잘안 갔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영희에게 3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거래 B에 이제 아이디로 찾았으면 있을 텐데 철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비트코인을 다시 보내게 되면은 철수는 6비트코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버그고요. 헐, 그런 큰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 같이 분명 문제는 정말 문제예요. 근데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는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확장성 관련해 가지고 좀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긴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에는 두 개의 거래가 생겼을 때 거래 아이디는 다르지만 결국 거래의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서 채굴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과정이에요. 기록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거래 아이디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인다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잘 관찰만 하고 주의만 한다면 이로 인해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발생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버그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버그는 아니? 그러니까 오류가 나긴 하는데 우리가 언제 오류가 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오류가 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좀 피할 수 있는 이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이제 확장성 논란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Transaction Malleability는 이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거래인데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버그를 Transaction Malleability라고 하고, Segregated Witness가 풀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Transaction Malleability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없으시면은, 네, 일단은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정말로 또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확장성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작성한 비트코인 백서, 화이트 페이퍼가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한 번은 모두 다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영어로 돼 있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땡글 게시판인데요. 땡글의 추이스라는 엄청 멋지신 분이 이걸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래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를 올릴 텐데, 땡글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에 그냥 비트코인 백서 번역본 이렇게 치시면 아마 한글로 된그 백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10페이지인가? 형 이거? 12페이지? 맞아. 대충 그렇게 돼. 네, 그 정도 짧은 페이지인데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초보자든 중급자든 뭐 정말 개발자든 계속해서 많이 보게 되는 또 이제 그런 백서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이거는 뭐100%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시든 안 되시든. 이렇게.
백서에 대해서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는 백서를, 비트코인을 다른 매체로 접하고 난 뒤에 백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그나마 예전보다 이해 잘하고 있다고 이제 가늠하는 척도도 저 백서거든요. 왜냐하면 사토시가 글을 진짜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백서, 저는 이제 다른 친구 한 명이랑 백서를 공부하는데, 저희가 백서 한 문장을 읽고,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백서 한 문장 읽고 5분 얘기하고 백서 한 문장 읽고 5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백서만 충분히 이해 잘하고 있으셔도 블록체인이나 뭐 이제 뭐 비트코인 2.0인 이더리움이나 그 추가적인 다른 모든 코인을 이해하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비트코인의 바이블이죠. 비트코인의 바이블. 아니면 블록체인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글입니다. 좀 감동 먹어서 울 뻔했어요, 진짜. 너무 잘 썼어요. 그 제목은 한국말로 하면 비트코인, PTP 전자화폐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냐, 화폐가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을 때는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었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되기에 충분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진 않아요. 지금 충분하진 않아요.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큰 문제가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확장성. 도대체 확장성이 뭘까? 저도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화폐라는 거는 특히 이제 글로벌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소화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거래량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비자랑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거래를 처리해주는 그런 전자 시스템, 전자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자기가 내가 신세대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지금 초당, 1초당이에요. 처리 가능한 최대 거래량을 보게 되면 비자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5만 6천 개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초당 2천 개 정도를, 2천 개 정도의 거래를 처리를 하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기껏 해봤자 3.3개, 한약 3개 정도밖에 처리를 못해요. 초당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이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계속 찹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거래량이 계속 도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송금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사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문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말 이 위기를 넘어서 정말 글로벌한 시스템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성 문제는 뭐 무조건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든 어떠한 자기가 어떠한 프로토콜을 지지를 하든 확장성 문제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크지 않든 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티가 나죠. 비자랑 보편화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 아니야? 그치? 보편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은 글로벌하게 퍼지기 위해서. 네, 이렇게 보면 진짜 엄청 적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제 원인은 뭐냐면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블록 크기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용량이 크게 되면은 사람들이 크기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 자꾸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3세계라든지 인터넷이 느린 곳 같은 경우는 잘쓸 수가 없어지고 사용성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또 채굴자한테 너무 많은 힘이 간다고 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블록 크기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는 평균 약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계속해서 추가돼 나갑니다. 근데 블록 하나가 1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요. 10분에 평균 10분마다 1메가바이트 용량의 거래만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초당 3개까지 정도. 3.3개, 3.333인가 막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10분에 1메가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작고 그걸로 인해서 거래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성이 나빠진다. 라는 게 이제는 확장성 논란, 확장성 문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 1메가바이트 그게 역사적으로 거기로 설정된 이유가 있어. 처음에는 1메가가, 저도 이건 뭐 다른 그 처음에 계셨던 분들한테 들은 건데, 처음에는 1메가가 아니었대요. 1메가가 아니었고 1메가보다 약간 컸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자기를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하고 그 디도스 공격도 해보고 이것저것 51% 공격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1메가바이트 이상으로 블록 사이즈가 잡히면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디도스 공격을 하고 디도스 공격을 막는 도중에 디도스 공격을 또 준비하고 또 공격을 할 수 있었대. 아 진짜? 그래서 1메가바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막고 다음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약간 그런 크기라고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 왜냐면 쿼드라틱 해싱이라고 거래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거래를 검증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블록체인 1메가에서 2메가로 되잖아. 그러면 각각의 노드들이 그 블록에 있는 거래를 검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용량이 2배 됐으니까 2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배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전파 속도가 느리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약화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이건 엄청 기술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커지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1메가바이트로 정해져 있는데, 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를 본다면.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수수료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쓰기가 불편한 상황이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 거래 처리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당연한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거래 처리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어디를 보셔도, 뭐 세그윗을 보셔도, 뭐 어디를 보셔도 다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체인 스케일링이라고 그래서요. 체인 내 확장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어 내가. 두 번째는 오프체인 스케일링, 체인 외 확장이라는 겁니다. 체인 내 확장은 체인 자체를 키우는 거고, 오프체인 스케일링은 체인 바깥에다 다른 구조를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파란 색깔이 현재의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이 이렇게 체인 형태로 쭉 이어져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현재는 각 블록의 크기가 최대 1메가바이트로 정해져 있고요. 10분마다 블록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10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메가바이트 정도의 거래밖에 안 된다. 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블록 크기 키우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온체인 스케일링입니다. 블록 사이즈가 작은 거면 블록을 크기를 그냥 키우자 라는 얼핏 보면 엄청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안이라든지. 그런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 스케일링은 아예 블록을 키워버리자. 그래서 블록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이게 세그윗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개별 블록에 뭐 어떻게 해서든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시키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각 블록에 들어가는 거래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효율성을 증가시키든,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를 증가시키든, 그게 이제 온체인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아이디어라서요. 그러니까 깊게 아시려면은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아마 계속 공부를 하시면 많이 맞닥뜨리게 되겠고요. 현재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온체인 스케일링을 할 것이냐, 옵체인 스케일링을 할 것이냐. 뭐, 결국에는 하나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를 찾는 건데, 이둘 사이에서의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는 핫 이슈 같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옵체인 스케일링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은, 영훈아, 현재, 하나만 물어봐도 돼? 예. 김경태님께서 온 오프체인도 사이드체인이라고 볼수 있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이드체인은 오프체인 맞지? 네, 사이드체인은, 그러니까, 이 온체인 방법이 아니고요. 오프체인 방식이에요. 뒤에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이드체인은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블록 크기를 건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레이어를 까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오프체인 스케일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체인 스케일링의 가장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사이드체인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편에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오프체인 스케일링은 뭐냐? 오픈체인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기존 블록체인을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기존 블록체인에서는 그냥 똑같이 10분의 1메가바이트의 용량을 처리를 해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 레이어를 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 레이어가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이랑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래 내역을 계속해서 동기화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구글 닥 쓰시는 분 있나요? 구글 닥? 뭐 공유 폴더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이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 한 대에서만 작업을 하니까 작업 용량이 제한적인 거예요. 한 사람밖에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 닥을 통해서 이걸 공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성하고 있는 게 저희 팀원한테 보이고, 그 팀원이 작성하고 있는 게 저한테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닥을 활용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한 가지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계속해서 동기화를 시키잖아요. 양쪽에서.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이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안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이 사이사이에서.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구글 닥을 몇 명이서 나눠 쓰듯이 블록체인에다가 계속해서 정보 거래를 주고, 블록체인에서 정보 거래를 읽고, 계속해서 이제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래 내역을 동기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많은 거래들이 데이터 레이어 상에서 처리가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혼자 구글 닥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100명의 사람들이 구글 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속도가 100배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거래 같은 것들도 일단 데이터 레이어에 적고 그거를 나중에 블록에다가 한꺼번에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을 늘리는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체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던 간에 체인은 그대로 놔두되 그 위에다가 새로운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깔아서 계속해서 블록체인이랑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동기화시켜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 거래 처리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사이드체인이 가장 좀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뭐, 한눈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현재 블록체인이 있다면, 이걸 블록을 키우는 거는 온체인 스케일링이고, 그 위에다 다른 레이어를 깔아버리는 거는 오프체인 스케일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네. 질문 있어? 최대한 쉽게 아니야. 했었는데. 맞아, 맞아. 근데 온체인 나는 그게 궁금했어. 온체인 스케일링은 하드포크를 하지 않고는 못하지? 그쵸. 온체인 스케일링은 이제는 비트코인 크기를 크려면 하드포크를 해야죠. 예. 네. 근데 그건 나중에 또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게 온체인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체인이랑 오프체인이 뭐가 더 좋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토론을 해요.
그 웹사이트 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개발자, 채굴자들께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도 많이 하고요. 엄청 까요, 서로. 진짜 엄청 까요. 왜 이러다 싶을 정도로 이제 미친 듯이 깝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고, 요즘 나오는 이제 불안정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문제예요. 온체인인가 오프체인인가 뭐가 더 좋은가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대립 같은 게좀 심해요. 비트코인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하드포크 논란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불안정성 해소되지 않았다고 얘기 드린 이유도 온체인인가 오프체인인가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슈고요. 앞으로 많은 이제 뭐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많은 또 코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직면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모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모스가 또 해결을 하고 싶은 것도 이런 스케일링 문제 중 하나고요. 다른 특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온체인이나 오프체인이자라는 거는 비트코인 이제 스케일링 확장성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계속 그런 프레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온체인 스케일링인가 오프체인 스케일링인가 그 프레임워크를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이제는 뭔가 기사를 읽으셔도 그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항상 하듯이 복습을 하자면 오늘은 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세그윗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키워드 Segregated Witness가 뭔지, Transaction Malleability 확장성, 온체인, 오프체인이 있고요. 세그윗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 서명 데이터를 분리시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거래 가변성, 말리어빌리티랑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거래 가변성은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최태원 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가면.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오류가 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채굴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는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할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거래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디가 여러 개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이 주고받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유한 아이디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류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 의사소통을 할때 그렇잖아요. 한 가지인데 그게 아이디가 여러 가지면 정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보안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프체인 스케일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는 이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닌데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는 당장에는 큰 문제가 아닌데 오프체인 스케일링에는 엄청 큰 문제다.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하려는 사람은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를 꼭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장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확장성은 글로벌한 화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당 처리 가능한 최대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다. 일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용성이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확장성은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어떤 프로토콜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거의 가장 큰 이슈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블록 크기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어떻게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온체인이랑 오프체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개별 블록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거나 블록체인을 크기 자체를 크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오프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은 그대로 놔두는데 새로운 데이터 레이어를 깔아서 계속해서 동기화시켜주면서 거래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두 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만 쓸 필요는 없어요. 거래 블록 크기도 그리고 오프체인 스케일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지가 좀 재밌는 방향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라든지 많은 논쟁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한 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계시면 앞으로 도대체 왜 이 난리들인가 비트코인에서 하는 게 결국 이겁니다. 온체인인가 오프체인인가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레임을 딱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게 될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해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맞아. 그 문제만 해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만 한다면 내 생각에는 나는 비트코인에 올인할 것 같아. 예. 그래서 네 여기까지로 일단은 그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가요? 김경태님께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오프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치혜대응 시연님이 루트스탁 얘기하셨고 와 치혜대응 시연님이 진짜 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가장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유명한 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려는 분들은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그윗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왜냐면 자기가 이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인센티브라는 것 자체가. 이걸 해서 많이 오프체인으로 많이 가게 되면 자기는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그윗을 찬성할